안녕하세요. 저는 시큐어 코딩의 미래 세션의 진행을 맡은 스페로우 SP 마케팅 팀 안유진입니다. 최근 다양한 소프트웨어 개발과 활용이 확대됨에 따라 소프트웨어 보안 취약점 또한 함께 증가했는데요. 따라서 개발 단계에서부터 보안을 고려하는 기술인 시큐어 코딩에 대한 중요성도 커졌습니다. 오늘 스페로우 애플리케이션 보안 전문가이신 SP 개발팀 윤종원 수석님을 모시고 애플리케이션 보안 테스팅의 미래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수석님. 네, 먼저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스피로우의 윤종원 팀장입니다. 네, 수석님, 이번 세션의 주제가 애플리케이션 보안 테스팅의 미래인데요. 사실 IT 보안 분야만큼 매해 새로운 이슈나 트렌드가 등장하는 분야도 없을 것 같아요. 오늘 어떤 내용을 말씀해 주실지 정말 기대가 됩니다. 그럼 바로 발표 시작할까요? 네, 그럼 발표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소개해 주신 것처럼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이제 애플리케이션 보안 테스팅이 어떻게 변화할 것인지 간단하게 짚어보는 자리를 가지고자 합니다. 애플리케이션 보안의 중요성은 나날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미국의 국가 취약점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된 취약점 개수 같은 경우에는 2000년대 초반부터 2022년까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 거고요. 특히 이러한 보안 취약점 중에서 애플리케이션 취약점을 노린 공격의 비중이 약75% 정도 이상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보안 중에서도 또 애플리케이션 보안이 굉장히 중요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이로 인해가지고 전 세계의 애플리케이션 보안 시장도 나날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제 2020년도에는 약 6조 정도 됐던 시장, 전 세계적인 시장 규모가 연평균 성장률은 한16% 정도를 가지고 2025년도에는 약 13조 정도로 성장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코로나19로 인해가지고 비대면 서비스가 좀 많은 각광을 받고 있고, 이에 따라 모바일이라든지 아니면 클라우드 기술의 중요성도 많이 증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이런 시장이 커지는 데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처럼 애플리케이션 보안이 정말 중요하고 해야 되는 거는 잘 알고 있지만 실제로 잘 되고 있느냐는 또 그렇지 않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은 이제 2021년도에 키사에서 이제 보안 취약점 신고 포상지에 신고된 보안 취약점 유형별로 집계해놓은 건수를 보시면은 뭐 크로스 사이트 스크립트라든지 오버플로우 같은 경우가 가장 많은 부분을 좀 차지하고 있죠. 그럼 이런 취약점들은 사실 뭐 새롭지는 않습니다. 늘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고 겪고 있었던 취약점들인데 여전히 그런 취약점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보안이 정말 중요하고 없애야 된다는 건 알고 있지만 그래도 기존에 나오던 취약점들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결국에는 애플리케이션 보안을 함에 있어가지고 뭔가 조금 더 우리가 개선해야 되는 점을 찾아야 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고 계실 거예요. 그럼 이런 거를 잘 하기 위해가지고 저희가 또 새로운 패러다임, 뭐 새로운 개념들이 많이 제시가 되고 있는데 이제 그 중에 대표적인 게 하나가 DevSecOps입니다. 이제 개발과 운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DevOps라는 개념에 저희가 보안이라는 시큐리티를 추가를 한 용어인데요. 결국에는 즉 애플리케이션을 만드는 개발 주기, 소프트웨어 개발 주기, 전 개발 주기에 걸쳐가지고 개발 보안을 적용을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DevSecOps까지 나오면서 우리가 적용을 해보고 아직 잘 구축을 했으니까 우리는 전 단계에 걸쳐가지고 보안 테스팅을 하고 있으니 우리는 다 준비가 된 것이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요. 이거는 이제 기존까지의 애플리케이션 일반적인 보안에 대한 이야기였다면은 요즘에는 이런 애플리케이션 보안의 대상이 되는 애플리케이션의 필두로 좀 다양한 변화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어떤 변화들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애플리케이션 보안 테스팅이 있어가지고 보안이라는 영역은 사실 크게 변화를 하지 않는데 이제 애플리케이션을 둘러싼 많은 것들이 변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오늘 저희는 세 가지 정도를 짚어볼 예정입니다. 첫 번째는 개발 환경의 변화입니다. 애플리케이션은 주로 이제 소스 코드를 이용해서 많이 개발이 되죠. 근데 또 이런 소스 코드들은 애플리케이션 목적에 따라 가지고 굉장히 다양한 소스 코드 프로그래밍 언어들을 가지고서 개발이 됩니다. 이런 프로그래밍 언어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는 많이 쓰이는 언어들이 막 굉장히 뭐 일반적으로 알려진 것들이 뭐 C나 자바 같은 언어들이 많이 사용이 되어 있는데요. 여기 지금 보시는 이제 커뮤니티에서 이각 프로그래밍 언어가 얼마나 인기가 있었고 이런 인기도가 얼마나 변화했는지를 나타내는 그래프를 보시면은 한 2020년도 초반만 하더라도 C나 자바, C++가 가장 인기가 많았고 다른 언어들은 굉장히 낮은 인기도로 차지를 했는데 한 2020년대만 들어오는 걸 보더라도 다양한 언어들이 인기도가 많이 높아졌고, 더 이상 주력 언어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지 않다라는 걸 아실 수 있으실 겁니다. 또 이에 따라가지고 개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개발 가이드 같은 경우에도 기존에는 뭐 C나 자바 위주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면은 파이썬 같은 경우에도 새로 나오기도 했고요. 다양한 신규 언어들에 대해가지고 이런 가이드들이 많이 만들어지고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개발 환경의 변화에 따라가지고 저희는 스페로는 또 어떻게 변화를 하고 있을까요? 저희는 자연스럽게 개발 보안을 지원하기 위해 가지고는 이처럼 새로운 파이썬이라든지 노드.js와 같은 새로운 프로그래밍 언어, 그다음에 프레임워크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변화하는 새로운 언어에 대한 새로운 환경에 대해서 저희가 잘 분석할 수 있도록 저희 스페로우 제품 자체가 미래에 변화를 하게 될 것이고요. 두 번째는 관리요금의 변화입니다. 데브스옵스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이제는 애플리케이션 보안이라는 게 소프트웨어 전 개발 주기에 걸쳐서 일어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 개발 주기가 제가 말씀을 편하게 드리지만 사실 그 전 개발 주기에 얽힌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해야 되는 일들도 많고 관계된 사람들도 많고 또 나오는 산출물들도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의 도구만 가지고서 애플리케이션 보안을 수행하는 건 쉽지는 않습니다. 각 단계별로 최적화된 다양한 도구가 증가하게 되고요. 이에 따라 가지고 개별 도구를 각각 관리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리소스가 소요가 되기 때문에 통합 관리의 필요성이 점점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고충을 저희 스페로우는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스페로우에서는 아이허브라는 제품을 필두로 다수의 애플리케이션 분석 도구에서 검출된 보안 취약점을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솔루션을 저희가 제안드리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IT 환경의 변화입니다. 들으시는 많은 분들이 느끼고 계시겠지만 더 이상 클라우드라는 키워드는 저희에게 새로운 기술이 아닙니다. 이미 저희 생활 곳곳에 다 숨어져 있고 많은 분들이 클라우드 기반의 서비스를 많이 이용하고 계실 거예요. 그만큼 이제 클라우드 네이티브로의 전환이 다양한 서비스들에 대해 가지고 굉장히 빠르게 또 일어나고 있는데요. 특히 국내에서는 2025년도까지 행정기관, 그다음에 공공기관의 정보 시스템도 클라우드로 전면 통합 예정이기 때문에 이런 클라우드 서비스에 대한 필요성이 전체 저희 시장에서 굉장히 많이 중요시 되고 있고요. 이런 시대의 흐름에 발맞춰 가지고 저희 스페로우도 더 이상 언제까지 설치형 제품으로만 제공을 하는 게 아니라 스페로우 클라우드라는 SaaS 형태의 서비스를 통해 가지고 클라우드 환경에서 시큐어 코딩, 그 다음에 웹 취약점 보안 테스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저희가 제안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살펴본 것처럼 오늘은 이제 그 애플리케이션을 둘러싼 세 가지의 변화를 저희가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에는 이런 애플리케이션 주위 환경의 변화에 발맞춰서 나가야 하는 것이 애플리케이션 보안 테스팅의 미래이기도 하고요. 또 그것이 결국 저희 스페로우의 미래이기도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스페로우 미래 중에서 가장 가까운 미래인 스페로우의 2022년은 어떻게 될까요? 스페로우의 시큐어 코딩 도구인 스페로우 사스트의 경우에는 22년도에는 파이썬이나 노드.js와 같은 신규 언어, 신규 프레임워크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예정이고요. 또한 산업군별로 보고서 커스터마이징을 하는 기능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스페로우의 이제 소프트웨어 구성 분석 솔루션인 스페로우 SC의 경우에는 분석 대상 소프트웨어의 또 파일 구조 정보를 같이 제공을 하고 또 상세한 보고서를 같이 제공할 예정이고요. 웹 취약점 분석 도구인 스페로 다스트의 경우에는 발생한 취약점과 관련된 실제 소스코드 정보를 함께 제공해 줌으로써 동적 분석의 한계라고 여겨졌던 분석의 원인이 되는 부분을 알기가 힘들다라는 것도 한계를 좀 극복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데브셉옵스 관리 도구인 스페로 아이오브의 경우에는 다수 사용자나 아니면 권한, 역할 관리와 같은 데브셉 환경을 구성하고 관리하는 데 용이한 기능들을 제공할 예정이고 스페로의 자가 방어 솔루션인 스페로 RSP의 경우에는 애플리케이션을 실시간으로 저희가 모니터링하고 있다가 애플리케이션의 이상한 행동, 이상한 행위가 감지된다 그러면은 그것을 사용자에게 알려주는 이상행위 탐지 기능을 함께 제공드릴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이제 애플리케이션의 변화, 이에 따른 애플리케이션 보안 테스팅의 미래와 또 저희 스페로의 미래에 대해 가지고 간단하게 좀 소개를 드렸는데요. 어떻게 들으셨나요? 정말 설명 잘해주셔서 귀에 쏙쏙 들어오는 느낌이었어요. 감사합니다. 네, 세상님 발표 잘 들었습니다. 네. 현재 안주하지 않고 다양한 IT 환경 변화에 맞춰 진화하는 스페로의 앞으로의 행보가 기대가 되네요. 네, 이렇게 발표로 끝나기는 아쉬운 마음에 많은 고객분들이 공통적으로 궁금해하시는 질문 몇 가지를 간추려와 보았는데요. 그럼 첫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미 시큐어 코딩 솔루션을 도입해서 사용 중인데 새롭게 웹 취약점 분석과 오픈소스에 대한 필요가 발생해서 추가로 도입을 검토하려고 합니다. 여러 개의 솔루션을 같이 도입해서 사용해도 가능한가요? 또한 관리 포인트를 한 개로 통일할 수 있나요? 라고 질문하셨는데요. 네, 앞서 소개드린 것처럼 이제는 더 이상 하나의 분석 도구만으로 모든 애플리케이션 보안을 수행하기는 쉽지는 않고요. 아마 굉장히 다양한 애플리케이션 보안 테스팅 도구들이 필요하실 거예요. 이런 것들을 당연히 관리하시는 데 굉장히 많은 노력이 들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가지고 있는 스페로 아이오브라는 솔루션을 통해 가지고 이러한 보안 취약점들에 대해서 통합으로 관리를 할 수 있고 또 데브셉옵스 환경을 구축하는 데 좀 많은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단일 플랫폼을 통해서 모든 취약점에 대한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어 실제 여러 솔루션을 사용해 취약점 관리가 복잡한 고객에게는 아주 유용한 솔루션이 될 수 있겠네요. 그럼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앱을 개발하는 스타트업으로 중소기업인데요.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동적 분석 솔루션이 필요한데 실제 분석을 분기별로만 진행하는 수준으로 도입 비용이 높아 구매를 망설이고 있습니다. 분석별로 구매가 가능한 경우가 있나요?
네, 이제 분석량이 많지가 않거나 또는 이제 특정 시기에 분석을 수행을 하셔야 되는 경우에는 비슷한 고민을 하는 분들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스페로 클라우드 서비스를 통해 가지고 저희가 이제 월간 라이센스, 연간 라이센스 기한을 두고서 제공을 하고 그 기간 동안 저희 이제 시큐어 코딩 분석 서비스나 아니면 웹 취약점 분석 서비스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분석 기능에 국한돼서 좀 필요하시고 또 이제 어떤 기간 내에 분석이 필요하시다 그러면은 저희 스페로 클라우드 서비스를 고려해 보시는 게좀 좋은 대안이 되지 않을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뿐만 아니라 이제 저희가 직접 저희 도구를 가지고서 소스 코드를 진단을 하고 진단 결과를 드리는 이제 진단 서비스를 함께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저희는 이제 일회성으로 어떤 진단이 필요하시다 그러면은 저희 쪽에 연락하셔서 진단 서비스를 확인해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클라우드 제품 관련한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혹시 공공기관에서 클라우드 서비스 사용이 가능한가요? 조달과 같이 구매 가능한지요? 라고 질문하셨는데요. 네,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라는 게 전혀 어색하지 않은 시기가 됐는데 여전히 이제 국가의 중요한 정보를 다루는 공공기관 측에서는 많은 걱정이 좀 있으실 거예요. 이 정보가 진짜 안전한지, 클라우드 서비스가 안전한지 이런 걱정들이 많으실 텐데 이제 국내에서는 이제 클라우드 보안 인증, CSAP라고 불리는 인증을 통해 가지고 이 클라우드 서비스가 정말 안전한지를 인증을 하고 이 인증을 획득한 망 위에 동작하는 인증을 획득한 서비스에 대해서 공공기관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당연히 저희 스페로 클라우드의 경우에도 이 인증을 획득하기 위해서 현재 노력 진행 중에 있고요. 인증을 획득하게 되면은 저희 공공기관용으로 스페로 클라우드 서비스가 런칭될 예정이어가지고 이제 그 서비스를 이용해 주시면은 아마 공공기관에서도 저희 클라우드를 통해서 분석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지 않을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수석님 마지막 질문에 답변까지 잘 받았습니다. 짧은 시간 동안 애플리케이션 보안 미래에 대한 많은 내용을 소개해 주셨는데요. 오늘 발표 어떠셨나요? 네, 이제 이런 자리를 빌어가지고 이제 애플리케이션 보안 테스팅이 어떻게 변화하고 또 저희 스페로가 어떻게 변화할 건지에 대해 가지고 소개해 드릴 수 있었다라는 게 굉장히 뿌듯하고 또 유익한 자리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도 시청자분들과 마찬가지로 애플리케이션 보안에 대한 많은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이상 저희가 준비한 세션은 여기까지고요. 세션과 관련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스페로 홈페이지에 방문하셔서 문의하기 또는 아래에 댓글을 달아주세요.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